소아시아 매수가가 12,300원이고요. 비중은 5%라고 합니다. 현재 매수가가 현재 구간보다는 좀 많이 내려와 있기는 한데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, 회장님? 조금 아쉽죠. 사실은 이 시스템 반도체 쪽과 관련돼서 우리 코아시아라든가 또 가온칩스 이런 네. 종목들이 있는데 가온칩스는 뭐 신고가 내면서 잘 가는데 네. 코아시아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만 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종목도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. 올 상반기에 고점을 기록했고 다시 이번에도 시도를 했었어요. 사실은. 그렇죠? 네. 그런데 이 자리를 돌파를 또 못해줬지 않습니까? 이 자리에서 돌파가 이루어지려면 여기 때 이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들 이거를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와줬으면 됐는데 거래량이 부족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힘이 좀 떨어졌다.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의 어떠한 쏠림 현상들이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. 제한된 자금으로 제한된 섹터만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돌파를 못했고 다시 내려오는데 현재 모습만 놓고 본다면 한 7,500원 정도 요 자리가 강하게 이제 지지가 되는 자리란 말이죠. 근데 지금 자리는 9,000원 내외에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다.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약하면은 이 자리까지 그냥 쉽게 내려올 수 있겠죠. 하단부까지. 근데 이 중심선에서 지금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한 번 더 내려올지 아니면 요 중심선에서 잘 9,000원 내외 자리가 중심이 돼서 12,000원 정도까지를 또 갈지 그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만약에 다음 주 초에라도 네. 여기서 빨간 시그널이 이제 좁게 보겠습니다. 빨간 시그널이 나와주는 흐름이 된다라면은 지금 비중 5%니까 5% 정도 더 채우셔도 괜찮아요. 그래서 한번 다시 추가 반등이 나올 때 그러면 단가 확 낮추면서 네. 요 10,000원 이상 11,000원 뭐 이런 자리에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비중이 적기 때문에 뭐 5% 정도 추가 담아내서 좀 평균 단가를 낮추고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나오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